안녕하세요. 제가 DJI에서 나오는 오즈모 5, 그러니까 OM5 짐벌을 하나 구입을 해서 이렇게 박스 열어서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. 왜이 짐벌을 선택했냐 하면요, 아무리 동영상을 좀잘 찍어보려 하더라도 굉장히 흔들림이 많은데, 이 짐벌을 저는 처음 사용해봐요. 앞에 여러 모델들이 많이 나왔다고, 출시되었다고 하는데, 저희 같이 조금 나이 있는 시니어 크리에이터에게는 너무나 쉽게 간편하고 또 원하는 그런 촬영을 할수 있어서 정말 많이 기뻤습니다. 보통 카메라 달린 짐벌은 너무 사용이 어렵잖아요. 복잡하고. 그런데 이는 짐벌은 바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또 찍다가도 또 스마트폰을 탈부착도 쉽고, 그래서 제가 사용해본 그냥 느낌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. 저도 처음에는 구입해서 이거 펴는 것부터 어려웠어요.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이미 저는 박스를 그 했기 때문에 뭐 부품에 대한 것은 설명이 필요 없고요. 이제 처음에 보면은 이걸 작동하려면 그냥 이게 안 열려져요. 여기 점두개 붙이신 거 있죠? 이게 잠금 장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옆으로 돌리고 나서 이렇게 펴면 펴져요. 그런데 이렇게 펴고 나서 얘네가 막 허우적거려 가지고 제가 진짜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또이 제품에는 삼각대 이렇게 받치기도 하지만은 이 안에 셀카 스틱이 있어가지고요. 셀카 스틱이 한 21미터 정도. 죄송합니다. 21cm. 이렇게 자동은 아닙니다. 수동으로 내가 조절을 하고, 지난번에 한번 나가서 촬영을 해보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. 일반 뭐 셀카봉은 많이 있지만은, 그래서 요거를 한번 끼워볼게요. 카메라를 조금 내려서. 이게, 클램프가 있어요. 마그네틱 클램프라서, 이제 핸드폰에 장착을 하는데, 이 핸드폰, 이 카메라 있는 쪽하고, 여기하고 맞아야 돼요. 여기를 중앙 정도에 끼우고, 중요한 것은 여기에 DJI의 이게 하얀 점이 있거든요. 그 점에 여기 마그네틱 클램프하고 딱 하면은 소리가 나면서 부착이 돼요. 근데 제가 지난번 나 찍었을 때, 어머, 이거 이러다가 핸드폰 또 틀리는 거 아닐까 했는데, 굉장히, 굉장히 이 자석 기능이 단단해서 좌우로 아무리 흔들어도 괜찮더라고요. 이 전원을 보면은, M 있는 이 전원을 한번 눌러주면은, 띵 하면서 이렇게 새로 모드로 되죠. 핸드폰을 이 짐벌에 장착을 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새로 모드로 돼 있어요. 그리고 우선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는 미모 앱을 깔아야 되는데, 저는 미모 앱을 깔았거든요. 이 짐벌 아이폰에서만 사용 가능한 줄 알았더만은 이 안드로이드
기종에도 사용이 돼서 제가 구입을 하게 되었고, 그리고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티스토어에서 앱을 깔아야 돼요. 앱을 DJ 미모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거를 할 때는 블루투스가 꼭 연결돼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연결되었거든요. 작동법을 먼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. 나가서 저도 처음에는 화면 전환하는 것도 잘 몰라가지고 여기 앱 밑에 있는 이거는 줌을 위로 올리면 줌을 당겨주고 아래로 내리면은 줌 아웃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조이스틱은 이게 좌우로 움직이는 팬 역할, 그 다음에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틸 역할도 하고요. 그리고 이게 빨간 거는 뭐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때 눌리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요 아래는 전원, 그러니까 모두 전환을 하는 거죠. 이거를 두 번을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이, 핸드폰 위치가 바뀌어서요. 이렇게 내려볼게요. 그리고 여기 뒤에가 뭐 트랙을 해요. 이거를 한번 누르면은 알아서 제자리 이제 수평을 이렇게 잡아줍니다. 그런데 제가 움직이는 그런 어떤 피사체를 따라가고 싶을 때는 이 눌린 상태에서 한번 더 눌려주면은 제가 이렇게 움직일 때이 카메라가 저를 따라와줘요. 다시 지금 위치를 바로 놓고 리뷰 하는 게참 쉽지 않네요. 그래서 여기 전환을 한번 눌러주면은 이제 이렇게 셀카가 되고요. 또 한번 눌리면은 후면 카메라가 됩니다. 이 짐벌을 사용하려면은 미모 앱을 깔아야 되거든요. 플레이스토어에서 찾아보는데, 그래서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하면은 이 기계 설정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칼리브레이션이란 게 있어요. 보이나? 이 칼리브레이션을 조절을 해줘야 되고, 그 다음에 줌의 속도라든지 또 모드 버튼 눌리는 것은 저는 킥 메뉴로 했습니다. 그리고 조이 속도와 이런 것은 제가 뭐 설명하기 어렵고 유튜브 보면 너무 자세히 전문가들이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영상 사진 있는데 이 파로나마 사진을 한번 찍어보니까요. 이게를 고정을 해놔놓고, 이렇게 자동으로 석장씩, 9장이 찍혀지면서 나중에, 하나의 사진으로 된게 너무 저도 신기했었어요. 지금 찍혀서, 이렇게 파노라마 생성되고 있답니다. 네, 성공적으로 생성되었다고 하네요. 아무튼 이 지금 짐벌을 저는 처음 사용을 해보지만은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
이제 다 쓰고 나서 중간에 뭐 전화가 온다든지 핸드폰을 사용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이 뒤에 후면에 있는 이 트래커를 두 번을 눌러주면은 움직임이 다 정지가 돼요. 그 다음에 짐을 이제 사용을 끝내고 이거 접을 때는요, 여기를 꾹 눌러주면 따따 하면서 두번 소리가 울리면서 꺼져요. 그 다음에 여기를, 어우, 장, 어이쿠, 오, 굉장히 자석에 힘이 강해서 아주 떼는 게 힘드네요. 이거를 핸드폰을 분리를 시킨 다음에 여기가 조금 움푹 들어간 데 있어요. 처음에 이거 어떻게 접어야 되지? 저도 한참 연구를 했거든. 이거 어떻게 표기는 펴놓는데 어떻게 써볼까 했는데요. 여기 지금 DJI 있는 요 동그란 이 부분하고 이게 손잡이 움푹 들어간 이게 쪽으로 방향을 같이 일직선으로 해서 보이나요? 이렇게 접으면 됩니다. 그리고 요거는 뭐 제가 하고 싶을 때고 이렇게요. 그래서 여기 이제 뭐이 주머니에 여면은 여자들 핸드폰에 그냥 쏙 들어가죠. 그래서 제가 사용해 보니까 너무 이 가볍고 무게가 얼마 안 돼요. 가볍고 또 가장 또 제가 또 좋았던 것은 이 셀카 스틱이 있어가지고요. 이렇게. 저희들 이제 혼자 셀카 찍을 때 너무 얼굴이 딥딱 크게 나오잖아. 부담스럽잖아. 근데 이거로 해서 뒤에 이 트래커를 이용을 하면은 제 얼굴과 그러니까 내가 찍고자 하는 그 피사체를 이 얘가 따라다니면서 아주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. 아, 찍기 힘듭니다. 어쨌든 간편하면서도 좀 효과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짐벌을 구입해서 기분 좋고요. 자주 나가서 좀잘이 활용을 잘 해보겠습니다. 해서 좀 영상이 저 흔들리지 않고 좀 퀄리티 있게.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저는 설명이 부족해서요. 그냥 제가 사용해본 그런 어려움 그런 것을 그냥 조금 나누었거든요. 여러분들은 유튜브에 보니까 정말 뭐 오스모5에 대해서 설명이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. 모두 기쁜 날 되시고요. 감사합니다.